느낌 나갔어. 집 나갔어. 미국 갔어. 이제 엉덩이로 지금 걸쳐서 지금 아 경치가 좋네 이러고 있네. 그래 여기서 좀 술 좀 깨면은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자세 다 속었단 거 무슨 일이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Drunken In Way To Home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딱 봐도 그냥 정신이 사나워 보이는 병맛 게임이고요. 술 취한 아저씨가 집에 무사히 가도록 도와주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쟤 근데 진짜 움직이는 게 좀 진짜 술 취한 사람 같아. 무서워. 얼마나 개똥게임인지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이게 막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정말 답이 없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내 집이구나. 가보자. 에이 취한다. 아 근데 잘 걷는데? 잘 걷네. 내 차례인가? 아 얘가 주기적으로 그냥 벌쩍 일어날 때가 있네. 그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걸으면 되는 게임이네요. 근데 미친 컨트롤을 했는데 얘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야 앞에 사람이 아니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어딨어. 다시 빽 오케이 큰절 한번 하고. 아저씨 거기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저씨 거기 그 그래 그냥 지하철 타고 가자. 다시 돌아가자. 에이 취한다. 아이고 이제 어디냐. 와 온다 아 공포의 자전거 오신다. 살았다.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잘 피하셨어요. 뭐야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야. 자전거가 또 오는 거였어? 아, 이 정도로 처맞으셨으면은 그냥 술집에서 자지 뭘 또 어떻게 또 집까지 기어 들어오겠다고. 다 왔어. 아씨. 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나 지금 감을 잡아버렸거든. 나 이제 개처럼 기어간다. 아니 뭐야. 안 맞았는데. 조금 억울하지만 어쨌든 살았으니 가자 하는 방법을 알아버렸죠. 지금 완전 그냥 막 컨트롤 미쳤죠. 뭐야 생각보다 쉽네. 야 하는 법 알아버리니까 너무 쉽게 깨잖아. 아 뭐 이 정도 잼이야. 그냥 무난하게 가겠네. 뭐 이 정도도 충분히. 아니 HP가 없는데 가버려. 아 오늘 풀동부랑 거하게 회식을 했더니 아 좀 걷는 게 조금 힘드네. 여기가 어디야? 컨트롤이 맘대로 안 돼. 아니 일어나는 게 완전 랜덤이야. 뭐가 자꾸 내 앞을 자꾸 막아. 이거 뭐야 자식이들. 싸우고 싶어? 다 꺼져. 아이씨 저 자식들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방향 색. 야 아니 자빠지면 어떡 일어나. 그렇지. 야 어우 쩍벌남. 아니 일어나. 어우 정신이 번쩍 드시죠? 아니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은 답이 없어. 아니 쓰러지는 거는 진짜 랜덤이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고꾸라지거든? 내가 컨트롤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랜덤으로 자빠지기 때문에. 오 잘한다. 지금이다. 일어나. 그렇지. 개같이 기어 이제.
그렇지. 야, 완벽한 컨... 그 완벽한 컨트롤! 야, 왔어! 왔어! 야, 이 병! 꼬라지지 마. 뭐 이게 답이 좀 보인다? 어? 체크포인트 나이스! 그래도 양심이 좀 있네 게임이. 그만 좀 쓰러져. 그래 기어 기어. 어디가? 어디까지 가? 아유 시작하자마자 떨어져. 어 됐다. 자 기어가 봅시다. 자, 벌떡 일어나세요.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아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얼쑤! 얼쑤! 아! 되게 잘 간다. 그래 일어나지 마요 차라리. 아니 일어나지 말라니까. 진짜 다 부서라 다 부서.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 자 옳지. 어이 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어, 일어나기만 하면 돼. 아니 얘가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지 혼자 자빠지고 앞으로 막 엉금엉금 기어가. 진짜 어이가 털릴 정도라니까.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 열정이 크신 분이 왜 이렇게 드셨어요? 아 진짜 지랄. 아 느낌 시계 지나쳤는데요. 느낌 나갔어. 집 나갔어. 미국 갔어. 이제 엉덩이로 지금 걸쳐서 지금 아 경치가 좋네 이러고 있네. 일어나 아저씨. 아, 여기서 자도 되겠다. 이제 편안해 보이는 거 봐 지금 자세. 대박 대박 편안함. 찾았다 나의 자리. 그래 여기서 좀 술 좀 깨면은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자세 다 속옷한 거 무슨 일이야. 일어나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어 옳지. 오케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그래 앞으로 고꾸라지면 괜찮아. 앞으로 고꾸라지면 어 좋아 좋아 좋아. 안 좋아 왜. 어어 어, 분위기 괜찮은데. 진지하게 가자 진지하게. 제발 왔어 왔어 왔어. 야, 집 코앞이다. 어, 저 개 있다, 개. 나도 개다, 멍멍. 쟤를 피해서 가야 되나 봐. 어, 쟤 꼈어, 지금.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아, 아닌 것 같아. 어? 저 미친 개를 누가. 야, 내가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지만 저 개는 너무 심했잖아요. 개주인 잡혀가. 아, 두 마리인데? 이거 어떻게 가? 지금이야. 빨리. 빨리 앞으로 가요 아저씨. 안 그럼 물어 뜯겨요. 아우 씨 걸렸네 이거. 어?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어그로가 풀리는구나. 어? 지금인 건가? 지금이 진짜 다신 없을 절호의 찬스가 아니고. 기다려. 쓰러져 쓰러져. 거기서 가만히 주무세요. 지금이에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좋아요 좋아요. 개처럼 기어가세요. 쟤네들도 자신들 친구인 줄 알고 못 알아볼 겁니다. 어어 지금 시야에 너무 많이 드는데? 걔가 냄새 맡았나봐. 아저씨 절해요? 일해라 절해라. 오! 여기가 길이 아닌가? 야 여기로 가보자 여기. 이쪽 길이 의외로 답일지도 몰라. 아이고 엉금엉금. 아이고 나 집에 갈 거지요. 우리 여보 만나러 갈 거야. 봉쇄죠? 아이씨 이걸 들키네. 아 여기 가면 안 된다고 금지 표시판 뜨네. 아니 이거 갈 수가 있는 거야? 너무 랜덤성이 짙어. 얘는 왜 혼자 브레이크 댄스를 추다가 구덩이 속으로 지 혼자 들어가요! 내가 컨트롤로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씨.
아니 저 개가 오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 자전거에 껴가지고 계속 제자리 걸음 처하고 있어. 이러다! 그냥 빨리 가는 수밖에 없어. 그냥 개들이 날 안 보겠거니 하고 그냥 개가 날 보면은 운이 없었구나 하고 리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저거 봐, 저렇게 가끔 똥멍청이 짓을 할 때가 있거든. 한 100번 정도 하다보면은 진짜 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상태가 한 번쯤은 있을 거야. 저 강아지들도 잠시 후. 어 지금이다. 제발 아저씨 진짜 힘내서 갑시다. 진짜 코앞이에요. 제발. 못 봤다 못 봤다 지금 못 봤다 서로 못 봤다. 대박 대박. 아 조금만. 아 야 일어나 빨리. 어? 왔다! 내가 해냈어요 여러분. 아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뭐하냐? 내가 누른 방향대로 안 움직이고 허짓거리하고 있어 씨. 와 이게 뒤로 고꾸라지면은 그냥 밑으로 그대로 다운이네. 이것도 운빨이야. 안 엎어지고 그냥 가길 기도해야 돼. 그래 그래 앞으로 고꾸라지는 건 괜찮다. 올라가. 아 아직 개오바야. 어 갑자기 벌떡 일어나네. 어 좋아요 좋아요. 힘내요 아저씨 진짜. 아 별로 응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 진짜. 아 쩍벌남. 와 아 뭐 사타구니가 어떻게 생겨 처먹은 거야. 그 자율신경계가 말 안 들어요? 진짜 자율신경계가 그냥 너무 자율적이야? 뇌 말을 막 안 따라? 다 왔어. 아 다 왔다. 아 근데 죽겠다. 나 피가 없어. 아 다 왔는데 아 어디가 내 집이야? 심지어 저 끝쪽이야 혹시? 아 힘을 내요. 야, 이젠 걔도 나를 외면한다. 내 꼴이 너무 한심해서 애들이 나를 외면해. 일어나. 다 왔어. 지금 성적 좋아. 뒤로만 고꾸라지지 않으면 돼. 어 좋아 좋아. 어 아저씨 근성 있다. 계속 앞으로만 고꾸라진다. 다 왔다. 아 그 난간에 끼이면 안 되는데 불안불안하다. 그 술병 씨 좀 꺼져봐요. 아 나 여기서 술 안 마셨는데 이 술병은 또 누구 거야? 집 상태가 다 왜 이래?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내 집이요? 왔다! 드디어. 야 그래도 40분만 했겠네. 야 왜 40분밖에 안 지났어? 난 지금 400시간 한 느낌인데. 저 할아버지 저렇게 침대에서 자다가 갑자기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쓰러질 것 같아. 자 어쨌든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 엔딩까지 가본 드렁큰 웨이 투 홈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